그대로 지켜봅시다. 각자 팔자 각오 말하기 해볼까요? 누구부터 할까요? 종윤이 형부터. 자, 잠시만. 그 무슨 해서 나 아직 이해가 안 돼. 어, 저 여덟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제 예시가 있잖아요. 팔자 P는 2018. 뭐 이거 여덟자로 얘기를 하는 거. 자, 이제 예시 있는 거 말고. 자, 대본에 예시 있는 거 말고. 전 바로 떠올랐어요. 전 바로 떠올랐는데 할까요, 말까요? 기다릴까요? 기다릴게요. 기다릴게요. 생각하세요. 좀 민혁 씨부터 했으면 좋겠어요. 그 할까요? 네. 행복하자 시에 불러. 이거 그냥 팔자 얘기하자마자 그냥 바로 생각났어요. 네, 그런 걸로. 어? 아, 잠시만. 이렇게 일어나. 내가 너무 빨리 했나? 아, 다 생각하고 있네. 저도 다른 거 생각해볼게요, 여러분. 까먹다. 아, 뭐, 저 깔끔하게. 아, 좋아. 아, 뭐지? 많이 웃는 한 해 되자. 자기 거 자기 잘 기억해도 좋은 되게. 메시지네. 오케이, 됐어요. 저 됐어요. 저 바로 갈게요. 오케이. 함께 하자, 우리 평생. 오! 자, 내가 두 번째 생각한 거하고 여섯 자 똑같아. 아, 진짜? 함께 하자, 우리 모두.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. 전 평생인데요? 아, 그러니까. 우리 모두 평생. 정진아, 빨리 좀 하자. 몸도, 맘도, 날짜, 뭐라고요? 몸도, 맘도, 맘이에요. 아, 맘도? 몸도, 맘도, 날짜, 씹을. 씹을. 지금 친해지나요? 어감이 좀 좋지 않았어요. 그런데 오늘 약간 제 컨셉이 약간 저렴이. 하고 이렇게 각오까지 말하니까 뭐 새해를 맞는 것 같긴 하네요. 사실 가장 중요한 각오는 역시 시민블로로서 꾸준히 음악을 들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공감합니다. 대본이에요. 음악 열심히 할게요. 여러분도 들어줘요. 후후. 오늘 재밌어요. 계속 이야기 할래요. 저만 더 잘하죠? 저 진짜 잘해. 아홉 글자 연구가. 아홉 글자요? 정신아, 아홉 글자도 해. 그냥 말하면 돼. 알겠어? 어지 같다. 네, 어지 같다. 영화. 네, 그러고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? 그러고 보면 지난 8년간 저희가 꾸준히 발전하면서 무슨 일 있어요? 아니 잠깐만 좀 진행 좀 하게. 무슨 일 있어? 아무 일 없으니까 시작. 대사 끝났어요? 끝났어? 8주년을 맞은 기념으로 그동안 시행